이 수풀 자체가 지금 현재 역할하고 있는 게 딕셔너리입니다. 그렇죠? 이것을 딕셔너리. 딕셔너리로 해놓을게요. 딕셔너리 스펠링이 틀렸네요. 그리고 한 가지 있는 것이 만약에 이제 return to A 되잖아요. 그러니까 선택한 거 그렇죠. 그래서 A가 실렉트 하는 거죠, 그렇죠? A, function A, function A 그리고 이것도 function A 되잖아요. 그러면은 A가 이걸 inform to dictionary 하면은 dictionary가 배우는 건데, 그죠? 배우는 건데 그 전에 한 단계가 또 빠져 있습니다. 뭐 빠져 있느냐니까 dictionary, 그죠? 계속 스펠링이 틀리네. dictionary 이걸 뭐라고 좀 다른 말로 해야 되겠네요. 다른 말이 뭐가 좋은 게 있을지 생각해봐야겠습니다. dictionary가 inform 해시 더 selected function 그죠? the return of selected function and 그죠? 여기 요렇게 한 다음에 요렇게 되는데 요 해싱 하는 거는 딕셔너리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요 해시를 전문적으로 하는 애가 있을 겁니다. 그죠? 지금 나와 있나요? 있죠? 하나 만들게요. 그러면은 해시 TSX 그죠? 그냥 해시라고 할까요? 아니면은 좀 그냥 해시로 할게요. 그래서 해시하기 보내는 겁니다. 그럼 해시는 해시의 역할은 모든 리턴 값, 모든 새로운 펑션 그죠? 그것들을 다 해시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싱 all new function to be before 뭐라고 해야 되나 차트를 빙 차트라고 해야 되나요? being listed on dictionary 하고 그리고 또 얘는 hash all returns selected by asked functions from replying function 그죠? 이렇게 해놓으니까 말이 좀 애매하네요. from functions 그냥 요거 빼버리겠습니다. 빼더라도 뭐 그죠? 모든 것을 해시하는 요게 해시의 역할입니다. 그죠? 그런 다음에 요것들이 inform 해시 new 해시라고 해야 되겠네요. new 해시 혹은 new 해시 각각의 해시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해시 100개 중에 하나 요게 100개 중에 하나일 수도 있고 1000개 중에 하나일 수도 있고 각각의 해시일 수도 있고 일단 그냥 new 해시라 할게요. a new hash to 한 스푼 그죠? 그러니까 해시 펑션은 operated by 스푼에 의해서 operate 됩니다. operated by 스푼 그죠? 그 스푼은 일단 국가별로 하나씩 할당하는 걸 할게요. 그죠? allocated each nation 각 국가별로 수풀이 운용이 되고 이 수풀들이 해시값을 만들어낸 것을 한 수풀로 취합을 하는 거예요. 한 수풀 of the world죠. 세상에 하나만 있으니까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시 위빙을 진행하는 거죠. 그죠? 여기 해시입니다. 해시는 어쨌거나 끊임없이 해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죠? 해시를 만들어내는 거고 해시를 만들어내는 거는 새로운 펑션 그리고 새로운 리턴 새로운 new 펑션은 including new gcl gcl도 포함합니다. gcl 그래서 해시를 만들어내기만 하는 역할 이게
htaccess 코드를 여기다 작성하겠습니다.